박수민 씨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검증이 끝난 인터페이스. 그렇습니다. 바로 볼트입니다. 볼트. 볼트의 476P 모델 지난 시간에 외관과 스펙 살펴보고 각 볼트 모델들 아주 많이 나와 있었던 볼트 모델들을 네. 스펙 비교하는 시간도 가져봤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76 모델들 컴프레서의 활용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 오디오를 원하시는 분들은 76 모델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프리앰프가 4개가 다 따로 구동이 되는 76P 모델까지 오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하이엔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시작이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다이나믹 레인지 110 뭐 정도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메인으로 쓰면은 저도 당연히 이건데 저는 이제 작업실에 쓸 거기 때문에 저는 276으로. 276 패키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우 형처럼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할까 봐 약간 고민이 돼요. 사실 그 고민이 조금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실제로 계속 종종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거 한번 해서 그걸로 이제 뭐 그래 한 보람은 있었다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직업적으로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온갖 군데에다가 세팅 다 해놓잖아. 결국 퇴근이 없는 삶이 돼. 또. 아, 근데 그게 참 집에서 그냥 쉬어야 되는데. 그치? 맞아요. 근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그 웃긴 건 그렇게 세팅해놓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 자주 생긴다? 세팅을 해놓으면 그 기운이 있나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안와봐. 그러니까 갑자기 아 지금 좀 뭐 좀 해주시면 안돼요? 새벽 2, 3시에 연락와가지고 뭐 지금 녹음 되니? 그럼 해야지. 집인데 또 마침 할 수가 있어 또. 그러면 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걸 해놓으면 또 그런 기운이 생기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퇴근이 있는 삶, 워라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 이런 집 세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돈 잘 버시고 음악 잘 생활하실 수 있는 아티스트 뮤지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네. 아직 저희는 그 단계까지 아직 못 갔나 봐요. 네. 개처럼 일해야지 네. 겨우 버틸 수 있는 정도라. 지금 사실 인우 형님이 거의 지금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네. 이러다가 언제 한번 쓰러질까 걱정이에요. 좀.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게 와야 한번 정리를 한다고 이제 또. 그죠, 그죠. 사람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그게 오기 전에 그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인간이 그 말 알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살다가 이제 그 벌어놓은 돈으로 자기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치 맞아. 결국에는 그거 있잖아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파스 값으로 다 나간다고.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네, 아주 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시연곡은 슬램덩크. 네. 그 제가 정한 게 있어요. 이제 곧 슬램덩크가 극장판이 개봉하죠. 맞아요. 저희 지금 되게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 뭐 이게 사실 요즘 뭐 90년 중반에서 이제 2000년생 분도 이제 20대가 되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세대 때는 전설의 맞아요. 애니메이션이었고 레전드. 이게 뒤에 이제 산왕공고전을 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못 봤지 않습니까? 만화책으로는 그렇죠. 다 봤지만 이게 왜 안 나오나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노우에 선생님께서 네. 이제 이제 작품 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격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저희 그 우리나라 판에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여러분 너에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박상민 선생님의 네, 그거 많이 유명한데 이제 애니메이션 끝날 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네. 너와 함께라면이라는 노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어쩌면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그런 R&B 보이그룹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 네. 때 왜냐하면 이거 애니메이션이 한국에 수입되고 됐을 때 굉장히 오래됐었거든요. 엄청 우리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근데 그 당시 때 생각해보면 이런 R&B 보이그룹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없었고 뭐 그나마 이제 서태지 와이드의 뭐 너와 함께한 시간 속 이런 음악 정도로 들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갑자기 애니메이션 엔딩곡으로 딱 네. 나와. 충격이었죠. 네, 저도 네. 그 당시 때 음악이 되게 좋다고 맞아요. 생각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진짜 아련했습니다. 슬램덩크 네. 끝날 때마다. 그 노래 한번 네, 네. 추억과 함께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녹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볼게요. 가볼게요. 온 세상을 다 가져봐.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동안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젠 던져버려. 힘차게 달려나가봐. 저 환호성을 들어봐. 이럴 때가 온 거야. 좋네요. 추억의 노래.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온 세상을 다 가져봐.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동안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젠 던져버려. 힘차게 달려나가봐. 저 환호성을 들어봐. 우리들의 꿈들을 이룰 때가 온 거야. 뭐? 네. 뭐 사실 그쵸, 우리가 뭐 새로운 많이에요. 게 없죠. 새로운 게 없죠. 그냥 한번 더 해본 거죠. 그냥 뭐 잘 받아지고. 네. 기타 사운드 좋고. 맞아. 기타 드라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뭐 그때 우리가 아 감동했던 그냥 그때 그 소리예요. 힘 있고. 아 수음력 좋아요 역시. 네, 컴프빨이 확실히 느껴지죠. 그렇죠. 사운드가 단단하고 묵직합니다. 네, 보컬도 한번. 온 세상을 다 가져봐. 내가 힘이 되어줄게. 지금 보세요. 좋아요. 이 공간 울리는 소리 여기 들리죠? 지금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온 세상을 다 가져봐.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렇죠. 그동안의 아픔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터페이스가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드라이로 그럼 같이 한번 또 들어볼게요. 네. 온 세상을 다 가져봐.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동안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젠 던져버려. 그죠? 좋습니다. 뭐. 드라이가 아주 힘있고 명료하고 정말 우리가 왜 이거를 작업용으로 써도 된다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만한 그런 사운드 바로 나왔습니다. 그 뭐 근데 이제 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뭐 사실 인우 형이랑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들으면서 지금 좀 느낌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안텔로프 유저지 않습니까? 안텔로프 사운드 듣다가 UAD 제품들을 써보면은 미들이 좀 맞아요. 좀 더 강합니다. 네. 좀 세요. 그래서 확실히 좀 약간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음악이 워낙 세고 이러니까 뭐 보컬도 강하게 나오고 이제 앞으로 좀 두들겨 맞듯이 나와서 더 소리가 좀 음악감 있게 나오는 그러니까 좀 트렌드적인 사운드를 지향하긴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말랑말랑한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면은 또 약간 선택해서 좀 살짝 배제해야 될 것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UAD 뭐 사운드 자체가 예, 네. 워낙 좀 세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막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그 뭐
예전 뮤지션으로 치면 뭐 요조 같은 그런 아, 음악을 한다. 그런 느낌의 좀 살랑살랑한 아니면 뭐 윤딴딴 맞나요? 윤딴딴. 네네 맞습니다. 뭐 그런 어쿠스틱한 음악을 한다면 차라리 아포지나 뭐 이제 엔탈로프 제품으로 가서 좀 아포지면 좀 프렛하게 좀 아니면은 엔탈로프처럼 이렇게 좀 시원하게 그렇게 네. 올라오는 쪽으로 해서 팝적인 사운드 예, 팝적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UFX 볼트 UAD 제품들 자체가 워낙 좀 트렌디한 사운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네. 좀 진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면서도 단단한 사운드. 어쨌든 사운드 내실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맞아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쿠스틱이라고 뭐 굳이 UAD가 안 어울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 UAD가 어떤 성향인지 일단 맞아요. 알고 나서 어쿠스틱을 해도 하는 게 순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476P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는 요거의 절반짜리 276으로. 그죠? 저는 뭐, 뭐 집에는 걸로. 476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476 쓰면 안 돼. 자, 여기서부터는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시작 정도라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좋은 악기 많이 검증되어 있는 볼트 시리즈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요.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